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4주간 금요일 11월 29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인데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얘기죠. 세상은 지나갈 것이다 하는 주제예요. 오늘 복음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시고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의 이 성상에 보면 두 천사가 등장하죠? 네, 최후 심판. 그렇죠. 두 명의 천사가, 최후의 심판 이콘, 이렇게, 두 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그들은 천상의 금고의 목록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천장의, 그러니까 이제 그 두루마리죠. 천장의 두루마리를 이제 닫는다. 그러니까 그 로터리가 이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돌아가는 그 목록 그것을 이제 닫고 있는데 그것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과 별과 빛이 빛나는 걸볼수 있었죠. 그걸 열어 제끼면은 천상의 태양과 별과 빛이 보이고 닫아버리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최후 심판 이콘의 두 천사가 천상의 이러한 그 목록 두루마리죠. 두루마리를 열고 닫는 걸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 그런 측면에서, 길이 막혀 있다면 우리도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 신화 속의 시간은요, 영원하며, 바로 그 시간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과 인간을 낳은 시간이 크로노스라고 하고요. 그 상징은 돌고 도는 바퀴, 또 꼬리에 꼬리를 물는 뱀과 같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시계를 똑딱거리고 있고, 인생의 수레바퀴가 우리를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지구에는요 수세기라는 더긴 시간이 있었지만 이거 역시 지나갈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땅 다음에 새로운 땅이 있을 거라고 이방인들 그리스도교 아닌 이교도들은 상상을 했어요. 다른 땅이 있을 거다. 근데 성경의 개념은 달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느님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느님이 시간을 창조한 겁니다. 땅과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그 시간이 나의 사명이고, 지구의 사명이고, 나의 숙제고, 지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동된 시간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쟁 일으키면 안 되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은 누구든 이 목적을 위해서 받은 시간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진실로 말한다. 제자한테 말하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성경의 주석가들은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바오로 시대, 동시대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유예요. 바로 이것이 테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나오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이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의 예표인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바로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되돌릴 수 없는 이런 리듬을 주셨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지만 창조 목적이라는 게 뭐냐? 창조 목적은 그 목적이 이루기 전에는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모든 것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삶에 많이 많이 더욱더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죽음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나죠.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사이에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60% 퍼센트 말하는 게좀 죄송한데요. 옛날 같으면 60 환갑 지나고 주님 품에 갔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또 배를 살잖아 거의. 근데 옛날처럼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착각일 뿐이라고 교부들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란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아니에요. 달라요. 하느님은 어느 누구도 미리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 생명에 속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만 부르세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한다면 안타깝게 그전의 생명처럼 요즘으로 보면 좀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의 생명에 속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얘기했죠. 결국 슬픔에 잠긴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은 세상에서 안정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전 철학자들은 생각들, 아이디어, 이것만이 안정적이고 불변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플라톤은요, 수세기 동안 행방불명됐죠. 플라톤은 그리스도교 천년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줬지만, 플라톤이 영향을 줬다고도 볼수 있지만, 저는 플라톤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플라톤의 책은 여전히 읽혀지고 있어요. 이걸 이원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사는 곳은 가짜고, 이데아 저쪽으로 가는 삶은 진짜다. 이원론일 수 있지만, 그거를 연결해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천국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서 이것과 저것이 하나의 세상이 되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통합론이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이원론이 아니죠. 플라톤의 측면에 통합론을 얘기해. 왜? 통합해 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당연히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민족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의 사상에서 비롯된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건 분명해요. 이러한 아이디어가 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의 언어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역사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환경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것이 뭐냐? 개인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도 물론이지요. 영혼 돌봄이 그런 거고. 그러나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것의 반대이니까 공동체적인 것을 영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상주의자들은요, 이런 말을 할때 과장해서 하는, 이상주의는 또 우리가 아니죠. 인간의 생각도 잊혀지고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조차도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 신적 사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표현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리고 영원한 현실을 얘기하는 것, 영원한 현실을, 하느님이 말하는 것, 영원한 또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이시죠. 비록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이며 그 영원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해도 마감이 되죠. 내일 하루면 그렇고, 이제 교회 달력 다해, 대림 시기에 많은 구독자들, 그리고 영원 돌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